근데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없어 보이더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국경을 넘고 했는데, 잡히고 나니까 또 원망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내가 이렇게 또 잡힐 수가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택한 백성을 건져내시고 또 부르신 자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는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탈북 형제 자매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바깥에 자유 시간, 바깥에 공원에 우리가 쉬러 나왔다가 다시 점심 시간 가까이 돼서 들어가는 게 되었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좀 예감이 안 좋은. 그래서 그 함께 있던 그 형제 자매님들 보고는 들어오지 말고 내가 먼저 들어가 보겠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양옆에 중국 공안들이 벽에 딱 붙어서 내가 들어오는 곳을 그 팔로 이렇게 팔을 뒤로 비틀어서 제가 포승을 지게 됐죠. 수세에 제가 손이 묶이게 되었고, 소리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연락이 없으니까 형제 자매들이 우르르 다 들어오고 들어왔죠. 그래서 다 체포됐고 우리를 다 북송을 시켰어요. 근데 북송되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사역자로 또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왜 지금 이렇게 데려가시냐고, 저 가면 죽는 거 아시지 않냐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에는 거의 묵묵부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북송되기 전그 변방대 감옥 안에서 생활하는데, 벽에 보니까 그 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런 하나님 말씀 구절들이 다 벽에 새겨져 있어요. 그 북송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북한에 건너가게 되었어요. 제가 갔을 당시에는 구타 이런 것들이 좀 적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특별 지침이 있어서, 방침이 있어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뭐 죄가 있어서 중국 간게 아니라 배고파서 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혹하게 학대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우리가 갔을 때는 막 고문이나 이런 것들을 심하게는 안 했어요. 근데 만약 나만 사람 만났다, 그다음에 뭐그 성경책을 봤다, 그리고 빨간 적십자 표식 있는 집에 가봤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정치범 분류 대상인 거죠. 이건 북한에서는 간첩 행위를 보거든요. 때문에 그 사람은 고문이 되죠. 고문하고 가혹하게 돼야죠. 근데 북한 갈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제가 가면 저 죽는 거 알지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저를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들어가서 한 이틀째 된 날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환상이냐면, 그 감옥이 이렇게 돌무덤처럼 이렇게 내게 느껴지는데, 돌무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 가지고 그 돌무덤을 깨뜨리고, 그리고 구멍이 났는데 거기에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는데.
그때 마음의 평안이 왔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구나. 이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사 과정 가운데 나의 어떤 출신 성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력을 제가 얘기한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통과가 됐을까? 포유부 감옥에서. 나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3개월 이상씩 있어야 되는데, 나는, 1개월도 안 돼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북한에, 그해 9월에 북송되어서 10월 달에 국경을 다시 넘은 거죠. 포위부하고 직결소를, 예, 한 달도 대담하게 살고, 한달 조금 넘어서 국경을 넘었다는 건, 이거 진짜 놀라운, 예,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었죠. 국경을 넘어서, 그날 밤으로 내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감동 주셨어요. 이 밤에 이 국경 지역 마을에서 자지 말고, 다시 그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마음. 근데 그때 같이 넘었던 지체가 있었는데, 그 지체가 자기는 여기서 꼭 자고 가야 된대, 안 된대.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을에서 자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또 체포됐어. 체포돼가지고 북송됐어. 예. 아, 근데 너무 허망하더라고. 근데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없어 보이더라고. 예.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국경을 넘고 했는데, 잡히고 나니까 또 원망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내가 이렇게 또 잡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예, 10월 말에 중국으로 건넜다가 다시 북송되어서 북한에 갔을 때는 11월 초였는데, 감방 안이 너무 춥지 않아요. 예, 너무 추워서 내가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교원 선생님, 한 가지 제기할 수 있습니까? 제기해. 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너무 춥습니다. 저 옆에 다른 감방에 혹시 이 담요가 여유가 있으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니까, 야, 이 개새끼 조국을 배반해가지고, 너 개수작 개소리야 하고, 그리고 나보고 손 내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새살창 사이로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 권총 소재 때려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여기를 때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어오르는 거예요. 아,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마음에서, 야, 정말 하나님 계실까? 내가 하나님이 없는 거 그냥 내가 감성을 믿은 건가? 그런 회의감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국경, 보위부 감옥에서 그래도 또 다른 이름을 또 댔어요. 다른 이력을 대고, 그런데 그게 또 폐쇄됐어요. 그리고 거기서요, 그 도시에서 도 직결소로 올라갔어요. 도 직결소로. 도 직결소로 이렇게 호송되는데, 수세에 묶여서 기차로 이동하는데,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지. 내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으로, 이렇게 되어서 끌려가는데 너무너무 괴롭더라. 그때 놀라운 것은, 거기 갔는데 또 우리 통독반 출신 만났어. 네, 통독반 출신. 그 내가 다시 담배를 피웠다고 했잖아요. 그 담배가 떨어져가지고 그 통독반 출신 형한테, 형님, 담배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임마, 너 중국 저기 있을 때 맨날 뭐 아버지께 전화하면 된다며. 너 아버지께 전화 안 하고 왜 나한테 달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찔러주셨어요. 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 원망만 했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그런 모습.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리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왜또 왔습니까? 탈출했는데, 왜또 잡혀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호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잡혀왔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너 중국에 있을 때 미션홈에서 훈련받고 통독반에서 다른 사람들 내가 가르칠 때 북쪽에 넘어오면 돌 하나 붙잡고 풀하게 한 포기 붙잡고 그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그 땅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너이 북송대에 와서 한 번도 이 땅의 복음 하나 영혼권을 위해서 나 기도한 적이 없다. 너 살려달라고만 했지. 날 살려달라고만 했지. 너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영혼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너 기도한 적이 없다. 그 메시지를 첫 번째 주시고 두 번째는 너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했는데 너 예배한 적이 없다. 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마음에 확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 회개가 됐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안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거기에서 마음으로 예배에 이렇게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저를 풀어주시면 제가 나가 전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제가 그만 그 영양실족이 왔어요. 영양실족. 보위부 감옥에서도 제대로 식사 안 주죠. 네. 이렇게 숟가락으로 통깍냉이를 삶아서 뭐 뜨면 한세 숟갈 정도. 알수로 세면 한 2, 30알 정도. 이게 한끼 식사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들 것에 이렇게 들려서 밥 먹으러 갔다 왔다. 또 밥을 타다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감옥 안에서도 열악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풀어주시면 나가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다시 감옥에 풀어주시면 제가 중국 건너갈 텐데 중국에 가게 되면 중국에서 이제 내가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남조선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가서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중국 다시 넘을 때 저에게 선물로 성경책을 주십시오. 이러면 수개월 동안 감옥 생활하다 보니까 성경책을 전혀 못본 거예요. 마음속에는 그동안 통독하고 암송한 하나님 말씀 구절들이 있지만, 네. 성경을 너무 못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또 감옥에서 이런 기도해서 하나님, 감옥에서 나가면 국경 넘을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 보니까 악인도, 네. 하나님이 사용하시던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던데, 제가 국경을 넘어갈 때 국경 경비대가 저를 이렇게 안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막 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네. 그 감옥에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정말 풀어주셨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다시 국경을 넘게 되었는데, 그 지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네.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그 지인분들이 없을 때 예배를 드렸죠. 예, 초상화 걸려있는 것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 갖고 초상화 다 내려놓고 거꾸로 뒤집어 엎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죠. 하나님 그 예배를 북한에서 드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조용히 찬양하고 그리고 이 마음에 새겨져 가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그 예배가 저는 이 남쪽에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은, 하지만 그 북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 땅,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예배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 땅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그렇게 좋아하셨어. 너무 지금도 돌아보면, 야, 정말 하나님 은혜다. 내가 거기에서 찬양을 부르고. 지인분들에게 제가 그 찬양을 가르치고 왔어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깃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의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찬양을 그 땅에서 부르는데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추운 겨울날 이렇게 두만강이 다 얼어붙었는데 거기로 다시 탈출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AK 소총을 메고 개털 외투를 이렇게 입은 국경경비대원이 예, 저를 안내해 줬어요. 국경이 없는데 안내해 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와서 어느 한 재중동포 집으로 찾아 들어갔어.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집에서 한 조선족 우리 자매님, 재중동포 자매님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청도에서 일하다가 집에 휴가로 온 거야. 근데 그 자매님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고 나한테 성경책을 선물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기도한 거 있잖아. 하나님, 제가 국경 넘으면 저에게 성경책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들어와서 한 20여 일도 안 됐는데 우리 한국에서 전화 왔어. 누가 전화 왔냐면 내가 중매 썼던 그 형제한테서 전화 왔어. 옛날에 날 때렸다고 했던 그 형제 있잖아. 그 형제가 한국에서 전화한 거야. 자기가 다 돈을 대고 다 다리를 놨으니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내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바로 출발하라고. 그래서 출발해서 그때가 2002년 6월 달이죠. 중국 남쪽을 통해서 베트남으로 갔다가 베트남에서 또 캄보디아를 갔어. 캄보디아에서 한 4개월 반 정도? 4개월 정도 거기서 생활했어. 예, 다른 사람들은 한 2개월 내지 2개월 반이면 그 한국으로 다 왔는데 그곳에 갔는데 너무나 많은 북한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 여기 더 있어라. 전도해라는 거예요. 전도해라. 그래서 제가 4개월 반 더 있었던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50명 전도함 그러면 한국 가겠습니다. 거기를 그때 책임지고 섬겼던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50명 전도할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저 좀 더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를 매일 전도했는데 제 별명이 뭐였냐면 미친 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미친 개가 온다. 오늘 좀 미친 개 절대로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거기서 5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불신자들에게 예,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그때 전도했던 분들 가운데 다수가 제가 만났던 분들 다 교회 다녔어요. 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지금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 되신 분들 또 신학교 간 분도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 7월 24일 날 도착해서 새벽이었죠. 대한항공을 타고 도착을 했는데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산마다 이 나무가 우거지고 그리고 하늘은 새파랗고
그리고 고속도로가 쭉쭉 이렇게 뻗어 있었는데, 야, 북한에서 들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조사받는 그 기간에 빌딩에 제가 방을 배정받았는데, 바깥에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밤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왜더 아름다웠느냐? 십자가가 있어서 아름다웠어요. 하나, 둘, 셋. 한열몇 개는 셌던 것 같아요. 그 창문에서 바라보는 그 시야에 교회가 너무너무 이렇게 많았다는 것. 그때 이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눈물이 났어. 그리고 북쪽 땅에 그 북송된 그 형제들 자매들 얼굴이 떠올랐어. 우리 주모세 우리 전도사님 또 에스더 그 사모님 또 형제들이 많죠. 순교당한 형제들 그들이 얼굴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부끄럽지 않게 여기서 신학 공부하고 또 한국교회에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제가 북한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어요.